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은 제다의 전설, 제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체험판을 이어서 해볼 건데요. 체험판이라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맵이 지난번에 맵이 풀렸는데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저기 사신수가 있는 데는 지금 다 체험판 락이 걸려 있고요. 대신 이제 필드에 보면은 파란색이랑 주황색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게 여기 부분 전투일 거예요. 지금 여기 미니 가디언이 가리키는 곳을 보면 근육이 무기를 만든다고. 와. 대장판계대의 이름입니다.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링크, 인파, 제다 세 개의 캐릭터에 부위가 꽤 있는데, 보니까 공격력이 17인 병사의 검. 이제 센 칼이네요. 현재로서는 전쟁 특수 소재 아이템 5% 추가 드롭, 강공력 데미지요. 저는 얘를 보자. 첫 번째 고르는 게 소재고, 그 나머지 고르는 게 합성을 시킬 그 뭐지? 메인이랑 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강공력 데미지를 차고 있어서 아이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인파는 지금 7자리로 제일 세네요. 제다는 7자리 하트 30% 이하일 때 데미지 7% 옵션이 달린 게 있는데, 착용 아이템을 바꿨고요. 무기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합성에 사용했습니다. 22의 공격력을 가지게 됐고, 뭐 어차피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합성하면은 22에서 겨우 2 올랐네요. 자, 링크는 이제 합성할 무기가 없어서 인파로 넘어왔고요. 인파는 지금 17짜리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합성해서 공격력이 21이 되었어요. 마지막 나머지도 마저 합쳐서 23이 됐고요. 제이다는 지금 얘가 옵션이 유일하게 붙어있어서 쟤를 메인으로 해줬고요. 공격력이 9로 올랐네요. 2가 올랐어요.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하나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자,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여기 뭐가 있네. 벌레는 안 돼. 벌레 없습니다. 여기도 호박도 등록 미션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퀘스트는 전부 하겠습니다. 뭐 제다의 커맨드가 더 추가됐죠. 여기는 링크의 커맨드가 추가됐고,
칼날처럼 없네요. 리절포스가 모질라고. 인파의 커맨드가 하나 추가됐어요. 하테르 지방 뭐 미션 깨서 그런가? 추가로 뭐 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V자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는 게 좀 있는데. 만복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아, 상점인가 봐요. 상점 지금 뭐 쓸 데가 없어서. 아, 막국간과 행상인이 나오네. 뭐 지금 다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패스했고요. 여기는 리절포스 모질라고, 아이템이 모자라고. 여기 위쪽은 벌레가 없었고. 벌레를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여기 느낌표가 붙어있는 빼앗긴 토지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인파로 진행하겠습니다. 출격. 인파가 빨라요. 지금 공격력은 링크가 제일 센데 인파가 액션도 화려하고. 특히 그 피사일기 게이지가 금방 차더라고요. 약점 포인트 게이지 잘 못 돼서 그런가 깎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제트. 참고로 이 제다무쌍은 2인용 플레이가 가능한데 프로콘 두 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 조이콘 두 개 해봤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확실히 화려하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Y 한 번에 X 여러 번. 아니면 Y 두 번에 X 여러 번.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라. 불을 못 쓰네요. 화려하죠. 다섯 마리 정도를 넘어가는. 네. 사실 여기 피사기 쓸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지금 피사기를 썼는데도 피사기 에지가 벌써 다 차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써줄 겁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옷도 없는데 저기다가 올린 거는 실수도 아니고 그냥 누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한 시간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하지만 뭐 여유롭습니다. 빗살기 대기가 벌써 다 차 있고요. 그냥 뭐 대충 이쯤에서 한 번 더. 지금 25마리였는데 10마리만 더 잡으면 미션을 클리어하네요. 아래쪽에 없어 보이네.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잡았습니다. 빠르죠? 레벨이 아까 5였나? 그렇게 세질 않는데. 링크로 했으면은 한 5분쯤 걸렸을 것 같습니다. 벌레, 곤충들은 나무에 몰래 다가가서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걸까요? 맵으로 들어왔고요. 얘를 하라고 하네요. 던지고 터지고. 하지만 마구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마구칸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용할 일이 없죠. 이쪽도 행복한 여신가? 링크의 하트가 한 칸 더 올라갔네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서브 미션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 뭐 다 했고. 여기는 지금 칼날초랑 저 갑옷총가요? 아, 없어요. 됐고, 여기는 전투인데, 그러면 여기 던지고 터지고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파보단 제다가 낫겠죠. 사신술을 해야 되는데 체험판에 사신술 한 마리까지 넣어줬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넣어놨으면 오 했는데 이건 진짜 마팩이라 하긴 체험판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야생의 숨결 체험판이 있었다면 체험판 용량이 한 7기가쯤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꿈꾸는 섬을 얼마 전에 했는데 사실 꿈꾸는 섬 DX가 집에 있어서 게임 뭐 이 큐브를 좀 다시 사볼까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그만하고 젤다는 능력자라서 실커스톤은 그냥 막 써요.
하자마자 썩 섹스해요. 한번 올려보고. 이건 좀 복잡한 커맨드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실상 그냥 XYY 현재 Y XXX XXX 뭐 그런 거고. 지금 뭐 얼음 기둥 나오면 ZR 한번 눌러주고 있습니다. 얘는 좀 폭탄으로 조작을 취소하고 사진 위로 한번 쫙 찍어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었네요. 스매시. 아, 뭐 죄다 짱이야. 그전에 보물 상자를 좀 해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내부에 상자 같은 게 있으면 자동으로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사과를 못 먹는 게 사과 아이템이 가득 찼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점프밖에 안 나오네. 집중 한번 해주고. 피했네요. 빙결을 써볼까 합니다. 아이고, 연타인데 착각해서 캔슬해버렸네요. 다시 얼음을 X 연타. 연타 잠근 다음에 이겼네요. 사실 뭐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던지고 터졌습니다. 뭐 아이템 많이 받았고요. 음료의 성호 말고 벌레, 곤충류랑 칼날초, 갑옷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체험판이라. 이제 깰 수 있는 던전이 하나 더 나왔네요. 뭐지? 있고. 또 했고, 여기도 했고, 식사도 했고, 대장장이 길드에서 무기 합성이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은 형태의 가게는 모으면 뭐 좋아진다는 것 같네요. 필살기 데미지 업. 아, 이미 7%짜리가 있어서. 약간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왕가의 검 같은 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레벨 1짜리가 공격력이 무려 12나 됩니다. 얘를 메인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열심히 합성해 놓은 것보다 좀 전에 주운 게 더 공격력이 세다니. 12짜리 메인이고 나머지는 합성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7% 러쉬 데미지 업이 뜨는데 이미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를 그냥 따라가는 건지 그냥 추가적으로 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는 거라. 마우칸 지금은 행상인이 없다. 뭐 이렇게 뜨죠. 야! 보면 갑옷 처분은 없어요. 칼라초도 없고 여기 마우칸에도 없습니다. 폭발물 취급주의 던전을 갈 거고요. 이번에는 링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물 취급주의라면은 링크로 화살을 열심히 쏴주면 금방 깰 것 같네요. 게임 시간보다 로딩 시간이 더 큰 게 무쌍 시리즈의 장점이죠. 지금 화면에 미니 가디언은 B 버튼으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약점 포인트 게이지. 처음에 활 쏘는 것도 잘 몰라갖고 활도 못 쐈는데 한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적응이 좀 됐어요. 거점을 합력하면 물자를 획득할 수 있다. 신기하게 링크만 미니가디언이 따라다니죠. 아이고 조이콘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가? 계속 기둥을 세우면 타이나? 타이나를 쓰라고 하네. 돌진하는 적은 기둥을 세우면 박는데 돌진하는 적이 아니었나? 폭탄을 활로 열심히 쏴주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사이기가 쓸 타이밍이 다가왔네요. 몇 마리 없지만 여기서 한번 써주겠습니다. 스매시가 뜰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아, 준비 안 걸려 있었는데.
조금은 어딘가 폭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저기 있다. 맞으라는 폭탄은 안 맞고 딴 데만 맞네. 좀 더 가까이 갈까요? 아, 맞았다. 폭탄도 한번 던져주고요. 비싸기도 한번 써주고요. 정품 프로콘도 이렇게 별로 안 좋으려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는 폭탄을 한 번 더 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아니 왜 딴 데 보니 순간이동하고 있어. 어 그래 좀 맞아라. 불을 여기다 한번 딱 써주고 패딩이 참 되더라고요. 근데 패딩이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이거 누른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 돼서. 옆에 버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조사하는 버튼이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잘 못 봤나 봅니다. 따로 뭐 외국까지는 없는데 알아놓으면 편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참고로 전투가 끝나기 전에 박스는 다 열어야 됩니다. 전투가 끝나면 안 열리더라고요. 공격도 안 되고. 4분이나 했네요. 흉냉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남은 풍뎅이 두 마리는 이쪽에 지금 필요한 게 칼날 장수 풍뎅이가 넘네요. 테리는 어디 갔을까? 초에 한정 곳으로 풍뎅이를 한 마리 받은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아닌가. 일단은 체험판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물론 발매를 해서 구매를 하면 되겠지만 아직 구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한판 말고 본품을 사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